아 왜 자꾸 내려? 무게가 올라가면 기름값 나요. 아 이거는 별 상관 없어. 그러면은 너 버스 타고 상차 일어나. 내가 은혜야 좋은 아침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아. 밥은 먹었니? 먹었죠. 응, 식사 안 하셨어? 내가 이렇게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아. 조심해. 편의점 안 갈래? 뭐 편의점이요? 안 먹어? 대충 먹고 왔어요? 뭐 먹었어? 그냥 오다가 샌드위치 같은 거 먹었어. 저녁에 든든한 거 챙겨주신대. 우리들은 얼굴 부어서 먹지도 못하잖아. 먹이는 거야? 내가 예민한 거야? 여기 앉아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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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잘라야 돼. 누가 버렸지 이거 여기? 오늘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하가 협찬해 준 겁니다. 하가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대박. 어 이쁘네요. 전 이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쓰고 다녔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 진짜 괜찮다. 여기에 코 아프지 말라고. 비즈가 형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 대박. Thank you. 장거리 여행에는 크런치. 당 채우세요. 굉장히 매끄러워요. 과연 바삭해요. 하지마. 너 웬만하면 욕 안 하거든? 하 대박. 휴게소 가실 거예요? 더 갈 거야? 형 가면요. 그럼 안 가. 어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이영자 씨의 소개로 하가 돈가스가 유명한 충주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 우선 핫바를 맛보겠습니다. 옷을 맞춰 입은 듯이 다 치고 보십니다. 여기 이영자 씨의 하가 돈가스가 하가 돈가스? 여기 원래 소떡소떡도 유명할걸요? 여기에서는 아니야. 아 여기가 아니야? 여기야. 사과 돈가스가 여기 사과 돈가스 먹자! 충주가 사과가 유명해서 사과 빵도 아 사과 빵을 먹다? 사과 돈가스가 유명하다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해. 김동네! 아 여기 이영자 씨 때문에 내린 건데? 좀 이따가는 우리가 이제 모두 손금 볼 거예요. 서울 콘서트에 이어서 지금 부산 두 번째 부산인데요. 서울 콘서트 이후에 지금 중국, 일본, 대만, 유럽 등 분위기가 점점 인기가 늘고 있어요. 이거 편집하지 마라. 비지만 뜨면 된다로. 슈퍼스타가 곧 될 비지를 목격하고 계십니다. 이거 편집하지 마라. 충주에서 서점을 좋아하시는. 왜냐면 충주에서밖에 구할 수 없는 책이거든요. 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떤 책을 샀는지는. 네, 알겠습니다. 와, 사과 냄새가 풍겨요. 이런 거 진짜 재미없겠죠. 이거는 잘라야 돼. 고맙습니다. 난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을 챙긴다고. 앞에서 안 그러고 난 뒤에서 챙긴다고. 여기는 이영 씨 소개로 사과 돈가스가 유명한 충주에서입니다. 없는데요? 지금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충주 휴게소 맛집 하면은 이영자 소개 맛집 사과 돈가스라고 써있거든요. 어느 게 뭐 있어요? 요새 이런 게 유행하더라고요. 래퍼들이 꼭 이런 거 차더라고요. 그죠? 오! 대비 이제 돈이 없으세요. 요새 유행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는 게 어때 우리? 근데 가격이 3만 원이면 이거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해서 유통을 여기서 하는 거야. 휴게소. 충주 휴게소에서. 그래서 여기서 쇼케이스를 하는 거지. 여기는 이영자 씨의 소개로 사과 돈가스가 유명한 충주에서 재미있는 휴식을 취했고요. 많은 사람들 충주에서 휴식을 취하고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 맛 돈가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들은 결국 시식은 못했지만 충주에서 파이팅! 쇼핑하셨어요. 땡큐. 우리 손꼽했는데 갈래? 여태까지 본 운세 중에서 가장 첫 마인부터 저랑 전혀 반대의 운세가 난 건 처음이거든요. 아까 제가 리마인드로 보여주세요. 아 장난할 때 손을 띈 것 같아요. 사치를 멀리하고 아 이거 참 오늘 사치했는데 래퍼들은 다 이거 찬다고 해서 했거든요.
대기만성형으로 서두르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관리하면 운세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상승하니 말년까지 어렵지 않게 뻗어나갑니다. 오 콘서트. 오 드디어 운세가 어떻게 나왔어? 나 잘 된대. 잘 된대요? 예술을 좋아하고 정서적으로 신념도 강하고 쾌활하고 동정심이 많아 남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재빨리 간파하는 재능에서 무슨 일이든 신속히 처리한다고. 이번 콘서트의 주인공은 BJ입니다. 장사로 출발하여 타고난 상업적 재능을 바탕으로 큰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내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네. 사실 이미 7년 전부터 다음 세대인 유튜브다. 준비를 열심히 하자 해서 7년 준비해서 오늘 찍는 거. 진짜 7년 전에 준비했었어요, 저희들은. 감독님 같은 분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났습니다. 만나는 감독님마다 작가를 자꾸 섭외하자고 그러셨어. 작가도 세 팀, 조명팀까지. MCN 업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미팅을. 진짜요? CJ E&M의 한 부서였을 때 그때부터 저희가 미팅을 시작했거든요. 트위터를 시작한 게 저 때문이에요. CJ 회의에서 CJ가 제일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트위터를 열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홍보는 SNS 사회다. 그때 모두 다 저한테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어. 어떤 직원은 저한테 와서 그 피라미드에 빠졌다. JK가 공항이에요, 공항. 어디로 가라고?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팔로우드 리더였다고. 팔로우드 이거 우리 이 친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마또라고 합니다. AKA 마또. 맛집 도르님이시지. 참고로 어머니가 맛집을 운영하시고 계시고요. 고깃집에 가면은 이 친구가 자르는 고기가 더 맛있습니다. 제대로 된 테이블에 앉으신 거죠. 이제 마또 꺼져. 고기를 먹고 네. 열심히 부리겠습니다. 예의상 처음 만나면 근데 나는 형이 나이가 더 많은 줄 알고 부산 차 조심 브램 아 네 사진을 못 찍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인 어 진짜요? 빨리 들어서 빨리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하고 같이 나. 빨리 나가서 빨리 들어오니까. 네, 너 친구야. 아니야? 네? 너도 만나려고 하는 거라. 예. 아니에요, 니마. 나를 보고 뭐? 세우깐. 아니에요.